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시죠.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더 큰 절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궁극적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그 사건 때문에 영화 예배를 저희가 이제 권한주간에 드리게 됐죠. 신이 보낸 사람, 북한 지하교회 교우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기 전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에도 그리고 새벽 기도와 또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체가 같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생존자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큰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좀 합심을 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시간, 90시간 이상을 그 배 안에서 견뎠던 그런 일들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큰 여객선이니까 아마도 더 많은 에어포켓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이 부활의 날에 정말 생환해서 돌아온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조에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물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울부짖음, 저들의 고통, 저들의 두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배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갈망하고 있을 텐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구조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아나오는 역사 그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살도 주관하여 주시고 환경조건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 깊은 곳에서 절망하듯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비가 동원돼서 최상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날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그 어린아이들과 그 생명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분노에 치를 떠는 것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긴급재난구조 시스템 자체가 없는 이 나라 무능한 이 정부와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버리고 떠난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요, 교만 때문이요,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의 탐욕이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절망의 바다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나의 죄이고 한국 교회의 죄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민족 정신을 바꾸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학생들만 계속해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요, 우리들의 완악함 때문이요, 우리 교회의 타락 때문이고 병든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절망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 어른들의 기성세대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과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행패와 탐욕 때문에 정말 그 어린 것들이 불쌍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굳어짐과 완악함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음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절망,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속된 인간들이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 너무너무나 그 경쟁사회 속에서 악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선둘러 생각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워져 있고 우리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죄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두려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가 죄 복음을 버리고 세속화되고 살아있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지금 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살고 교만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탐욕의 결과로 처참한 일을 겪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지금 회개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도 힘들 때 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구원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정말 이 백성들이 이 기회에 겸비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도록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취하게 될지 그 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경외감으로 낮아져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오히려 낮아지도록, 이 백성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를 멀리 떠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례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대적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때 주님을 멀리 해놓고 주님을 몰아내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대항해놓고는 하나님 정작 어려울 때는 이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책임감을 무책임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극히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두려우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백성들이 국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대적하는 마음이 순복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세우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때 성화의 주자를 누구로 세우느냐는 그 올림픽의 정신이 뭔지, 강조점이 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성화의 주자로 세우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할 첫 통로가 되는 사람, 그걸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대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의, 부활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의 본질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특징은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울고 있어요? 그 반응이 자 12절을 보면 천사가 물어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짜여 우느냐 그랬어요. 어짜여 우느냐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15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울어야 되지 않을 때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짜여 울고 있느냐? 그 울을 때가 아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가 지금 찾는 대상 네가 오해하고 있다. 잘못 찾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요. 부활의 첫 증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믿음의 한계를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짜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수준을 생각하는가를 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지금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우리 청년부 회장을 내가 옮겨다가 저쪽에다 둘까요?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대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시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묻는 말에도 그런 식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왜 이리라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뭐요? 가져가리이다. 아, 지금 물건입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요? 제가 여러분을 가져갈까요? 어디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시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옮겨져야 되는, 마치 불상처럼 여기 있다가 절로 옮기려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옮겨야 되는 그런 죽어있는 존재,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 믿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냐. 예수님을 봤어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눈물 렌즈를 통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을까요? 이거 뭐 같아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할 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동산 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이거든요. 더구나 세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세양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이 무수하게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른 새벽부터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의 열정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만나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가까이 하고 도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고 옮겨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시신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교리 속에, 이념 속에, 철학 속에 여러분의 상상 안에 갇혀있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을 옮겨다 줘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냐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찾고 있는 그 예수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시신 같은 그런 죽은 종교를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죽은 시시덩어리를 지금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도자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간구하는 거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과 섬김과 많은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워 계신 분 아닙니까? 혹시 시신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내 삶에, 내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계 있는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하고 부르면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첫 증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랑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특권.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불완전한 믿음을 지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께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녀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왜 그녀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사실 그녀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녀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자, 어떤 여자였냐면 귀신이 일곱 마리나 들어가 있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정신병원을 몇 년에 걸쳐서 일곱 번이나 입원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법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때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정신병원에 한 일곱 번 입원했다가 나왔다가 입원했다가 나온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어요? 신빙성이 있겠냐고요. 지금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선별하는데 어떻게 일곱 귀신이 들렸던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 첫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정신상태는 고사하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7세기의 문헌들에 보면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여자들을 막달라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괘씸한 창기들을 막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세기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창녀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자가 죄인인, 한 유명한 죄인인 여자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그 동네 유명한 창기였다는 거죠.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실이 옳지 않은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수제자 베드로라든지 사랑했던 애제자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그녀의 어떤 면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첫 증인으로 채택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깊냐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역으로 바로 일곱 귀신이 들려서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처절한 인간이었는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너무나 존귀한 귀부인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모든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보답할 길이 없어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어줘도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만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더 안아드리고 키스해드리고 더 축복해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밤새껏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끝나자마자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시신을 만나려고 찾아갈 정도로 사랑에 아주 심취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어두운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있나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요 체온이 유지되고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손도 만지고 안고 울지만 딱 운명하고 돌아가서 딱딱해지고 시신이 되면요 그 밤에 같이 방에 못 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세브란스 병원 영환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너무 그리워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영안실을 침입해갖고 그 시체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천하고 더럽고 버려진 인생을 그렇게 사랑한 주님 자기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복받친 사랑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지혜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히 하는 것은 주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자기를 존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거 하나만은 확실했던 거죠. 그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무모하지 않지 놀라운 사랑을 그녀에게 베풀어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당신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누구에게 나타낸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준다 그랬어요. 사랑이 부활 체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냐, 소유의 양이 어떠냐, 지식의 정도가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가문이 어떠냐, 이걸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이제 얼마나 주님이 무모하지 않지 막달라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16절에서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 목소리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오하락 달라니, 이 부활한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지체하게 하지 말아라. 너는 손대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근데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 이 말을 하시는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고 너무 놀라서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뛰어갔을 거야. 아마 멀리 떨어진 숙소로 갔겠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막 달려왔어요. 한참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까지 다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탈해서 돌아가는데 그 무덤 밖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봤을 때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뛰어갔다가 오고 데려오는 사이에도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어디 가 계셨냐고요. 여기 안 계시면. 왜 갑자기 나타나셨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잖아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를 붙들지 말라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 주님이 시체가 없었다고 우는 그 사랑을 보고 지금 당신의 부활을 채 인류의 첫 열매 하나님이 꿈꾸던 최고의 완성된 마지막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 그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러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님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가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올라가다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헤어진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하나님께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비로소 보여주세요. 이미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였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눈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닦아주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뭐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냐? 그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비록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예요. 부활의 첫 증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주님이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올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길 바라요. 다른 건 남한테 줘도, 지식은 좀 없어도, 비록 아는 건 별로 없어도, 믿음은 약한 것 같아도, 적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남한테 뒤지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너무너무나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부활을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죄인을, 희망이 없는 세상에 속된 것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인생을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느냐? 그녀를 선택하는 것이 부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절망적이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생명으로 다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도 영체로 바꾸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인생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놀랍고 거룩한 하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존재 자체의 가치가 변화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변화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유도 그렇고 존재 자체도 그렇고 사회적인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딱 찍어놓으면 그걸로 끝인 것 같은, 낙인이 찍힌 세상이 바로 이 땅입니다. 놀랍게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시는가? 제자들도 그녀를 우습게 여기고 더러운 여자 취급하고 추한 여자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완전히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역 자체를 거룩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를 안 믿었죠? 안 믿는 내용이 뭐예요? 뭐를 안 믿었다래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믿지 않는 것을 상술하고 있죠. 또 뭐를 안 믿었다고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못 믿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수제자 베드로나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이나 자기 사도들,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야지. 아니, 저런 정신 나간 여자한테
저 더러운 여자한테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저 여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게 해? 그건 질서가 없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저렇게 천하고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도로 사용하실 리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버트란드 러셀을 비롯해서 무신론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그 부활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부활을 믿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험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할지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행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가장 천한 존재, 가장 없는 존재, 가장 죄가 많고 희망이 없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과거를 지울 수가 없고 남이 다 아는 죄인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최고의 존귀한 자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주님이 바꾸시냐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신 주님인가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 이 구절을 보면요. 자, 너는 지금 선지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선포할 대상에 대한 지목이에요. 선지자들을 선택할 때 내 백성에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요. 너가 가라 하고 파송을 하는 거, 파송. 파송식이 가서 가라 이런 말. 이르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제가 작년이가 재작년에 설명을 다 이미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고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언자 파송식을 할 때 그 구조, 폼이 예언자 폼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죠. 18절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자. 이것은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고 행동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 내 제자들에게죠. 백성들에게 자리에 대신 내가 주를 보았다. 신의 현현을 경험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포옹이잖아요. 전형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로 파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자이고 그들의 선지자이고 그들의 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존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셨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과거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얼마든지 누구나 예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의 사형틀 처참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최고의 시은자 은혜의 처소가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잖아요. 로마의 법정과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죄인들은 낙이 찍혀 살해당한, 사형당한 그 죄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의인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갈릴린 나사렛의 목수였던 천하고 보잘것없는 평민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부활한 걸 믿을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야 돼요. 아까 아침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노숙자 젊은 애가 하나 있어요. 온갖 큰 소리는 다 치고 이 교회가 자기 집안처럼 떵떵거려요. 그런데 식사할 때도 꼭 교육자석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런데 얘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게 이렇게 의자가 약간 더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끝에 앉으면은. 갑자기 얘가 먹더니 권사님 그렇게 앉으시면 돼요. 통행을 방해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잘못 걸린 거지. 큰일 났다. 이제 제 시험에 되게 생겼다. 대통 이제 당하겠다. 그러지 않나 목사의 목소리 큰 녀석 이제는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뜻밖의 반응에 놀랐어요. 권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실수를 했네. 지적해줘서 고마워. 밥 맛있게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변화. 아니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맨날 저 앞 말 시키고 저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약간 모자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영혼 아니에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우리 신천교 희망이 있다. 복음화 되었다. 정말 위대한 교회다. 어떻게 그 애가 담임 목사랑 나란히 앉아서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석에서 식사를 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안 되니까요.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서 이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안 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냐고요.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로 있을 때 훈련병들은 계급장 자체가 없어요. 훈련소 소장님 별 두 개인 분이 꼭 제복을 입고 별 두 개를 달고 예배로 오셔요. 그러면 그 뒤에 연대장님들이 벌벌 떨면서 와갖고 다 쫙 정자서로 앉아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계급장에 있는 훈련병들이 계급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별 둘이 소장님 옆에 텁석텁석 앉아요. 그럼 연대장님들이 깜짝 놀라요. 저 겁없는 녀석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별 둘과 계급장 없는 사람이 함께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구원이니까.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면 쓸데없는 권위의식이에요.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권위의식에 찌들렸어요.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권위의식만 가득하고 대단한 존재인같이 느껴요. 어때 저에게 권위의식이 느껴지세요? 설교할 때는 막 방방방방 소리 지르고 난리지만 내려가면 안 그러잖아요. 저 목사마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참 좋아요. 왜 그래? 저는 뭐 말씀이 좋아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너무 목사 같지가 않아서요. 여러분 제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위를 부릴 수 있겠어요? 권사님들이 권위를 부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낮은 자가 예수님 만나서 가장 존귀해지는 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이 중에는 신천지들이 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쫓아내면 안 돼요. 그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사모해 하다가 잠깐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나중에 그분들 보면 더 고결하고요. 더 진리를 사모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잠깐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주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사울이 바울 되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제자 중에 울면서 와서 제가 신천입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바뀐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귀신이 일곱 마리가 들렸던 그 여인이 사도들의 사도가 될 정도라면 신천지 아니라 더 심한 것에 빠져도 얼마든지 존귀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우습게 여기듯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생각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과거가 너무 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도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위대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 저는 이 부활 신앙,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치를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변화시키길 바라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서로 인정하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부활,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교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주님 내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에 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내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열정은 주님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 마음에 식었던 첫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 과거를 지우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정신적인 질환들을 고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내 삶의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겸비해지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위대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의 고질병, 권위의식, 이 악한 것을 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이 시대를 고치고 치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자원을 보잘 것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유가족들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깊은 바다에서 울부짖으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